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10월 11일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느냐. 나라가 그냥 점령당하기 그냥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이겁니다. 총칼 쓰지 않고 그냥 사전투표 참가율 그걸 올려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더블당하게 더해준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진교훈이 사전투표에서 받았다고 발표한 선관위 여러분들 표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진교훈이 200표를 받았으면 그 가운데 진짜로 진교훈이 받은 표가 100표고 나머지 100표를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동별로 투표소별로. 그러니까 200표는 진짜 진교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쑤셔 넣어준 거 100표, 이렇게 해서 200표가 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새로운 그런 조작 수법을 보여가지고 재미를 크게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올려가지고 넉넉하게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더불당 후보한테 넣어주는 방식이 아마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아마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25개 구청장 자리 가운데 24자리를 더불당이 차지했습니다.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석 가운데 90석 이상을 더불당이 차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아마 그 사람들은 작심하고 개헌선을 돌파하는 조작 방법을 조작을 할 겁니다. 개헌선을 돌파할 정도로. 개헌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해야 되는가. 그러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할 것인가. 예,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를 알리려는 여러분들 그렇게 보도자를 뿌릴 겁니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역대 공직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죠. 그 안에 어마어마한 뭡니까, 가짜 사전투표자들 포함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뭐죠, 더불당한테 넘겨주겠죠. 그래서 더불어 도둑당이 그냥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찍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냥 수중에 갖고 놀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말 안 들으면 탄핵시킬 거고 탄핵선을 확보할 겁니다. 탄핵선을. 그렇게 지금 나라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뭡니까, 그다음에 좌익들이 권력을 확고하게 다지는 시점은 2017년 대통령 선거다. 그전에 탄핵을 시키고 뭡니까, 선거를 다시 해가 본인들이 권력을 잡겠죠. 탄핵을 시키면 본인들 바로 권력을 잡을 수 있죠. 왜 그런가, 선거를 장악하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냥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이렇게 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25% 여라, 이번에 50% 여라, 이번에 100% 여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다 이런 계산해가 올려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점령당하고 있는지, 총칼을 들 필요가 없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더불당의 586 운동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납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선관위는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부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보셨다시피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작값 35%를 사용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지 않습니까. 천창수 민주노총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는 후보를 낙선자의 당선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의 선관위에 선거 부정을 기획하고 감행하는 자들이 특정 지역 출신에 특정 노동단체 출신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고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 수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체제 전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체제 수호와
체제 전복 차원에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국힘당이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국인들로서는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벌어지는 것은 사회단체나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실이나 다 모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더 이상 여러분들 위급한 것이 없을 정도의 국가적 재난을 다 여러분들 은폐하고 외면하고 딴청 부리고 무관심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나라가 거의 망하는 것이고 이번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도 침묵하고 그다음 국힘당도 침묵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여러분들 흘러가듯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넘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투쟁을 하겠지만 그냥 그걸로 한국은 더 이상 회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고 넉넉하게 가짜 사전투표 다수를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그냥 그걸 더불당 후보 함께 이런 데를 사전투표 득표수로 뿌려주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무슨 국정을 잘 운영하고 공천을 잘하고 뭐가 어떻고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이름 등장하고 난 다음에 터치 스크린 방식의 전자분류기 여러분들 이용해 가지고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카라카스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라는 수도의 모체에서 임시사무소에서 모든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꼭 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나고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의 특정 임시사무소에서 여러분들 모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온 겁니다. 지금까지 셰펠님이 끔찍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나이가 있고 젊은 날부터 제대로 배웠고 저 성정 자체가 여러분들 반듯함과 올고점이라는 부분이 서 있고 정치 권력에 대한 전혀 이런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을. 더불 여러분들 도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불 짐승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이 나라에서 더불 도덕당이고 더불 짐승당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선관위를 선거 범죄 집단이고 김용빈이를 선거 범죄 집단의 수괴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를 못하죠. 나라가 점령당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거의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선관위가 가짜 사전투표율을 그냥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김용빈이는 들어가 가지고 그냥 핫바지가 된 겁니다. 얼굴마담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수괴가 될 것이고 그래 안 하면 얼굴마담으로 지금 살다가 뭐 장관급 대우를 받았으니 나오면 정관예우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한 겁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